여기는 일본 도쿄 도심의 카페입니다. 여성의 손 안에도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고슴도치가 보이시죠? 네. 어린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기어 올라갑니다. 일본에서 고슴도치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로 판매돼 왔다고 하는데요. 이 카페에서는 입장료만 지불하면 귀여운 고슴도치들과 1시간 정도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곧 고슴도치와 친해진다고 하네요. 고슴도치와 놀기 위해서 카페 밖으로 줄을 설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짐작이 가죠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